자, 이제 용어 정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계법에서 쓰는 용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용어 정의에서 나오는 게, 자, 계획 파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계획 파트에 있는 것 중에서, 자, 우리가 먼저 배운 계획이 국가 계획 밑에 있는 계획인데, 이게 요 계획이에요. 기억나나 보세요. 광역도시 계획. 자, 요 계획은 국가 계획 바로 밑에 있는 계획인데,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는 제일 높죠. 자, 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밑줄 좀 커봐. 도시군 기본계획.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지 마시고 체계도랑 연결시키면서 보셔야 돼. 얘가 어디 있고 얘가 어디 있고 얘가 어디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씩 매치를 시켜야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기본계획 밑에 뭐가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계획 가지고 보는데 얘네가 이렇게 됐다 그랬어 아까. 수직관계, 상하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자, 그럼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에다 동그라미 쳐볼까? 광역은 넓다. 넓다라는 얘기는 몇 개 이상을 말한다? 두 개 이상. 그래서 서울특별시랑 광역시를 묶어. 묶으면 얘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 치는 거야. 광역계획권. 그렇지. 광역계획권을 국장이나 도의사가 지정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거야. 지침.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라고 정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을 묶었죠? 두 개 이상을 묶었으면 기본계획부터는 묶지 말고 따로따로 여섯 군데 동그라미 쳐볼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 여섯 군데 맞네 지금. 이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지. 그러면 두 개 이상을 묶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관할구역 내에다 수입하라는 얘기죠. 자, 기본계획은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장기자만 동그라미 치면 돼. 장기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럼 이거 이 기본계획까지는 어때요?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까지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방향만 설정해주는 계획이니까 일반 국민, 우리들과는 직접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계획이 수입됐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 앞으로. 장기자가 나오면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 돼. 간단히.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주잖아. 지침을. 도시군관리계획 어떻게 수입하시라고 지침 준 거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럼 여기서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지침을 주면 방향을 정해주면 그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아니지. 자. 기본계획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예를 들면 김포시장이 김포시 10년 뒤 모습을 딱 그리는 계획을 수입했어. 그럼 그 계획을 따라가서 구체화시키는 게 요거잖아.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계획.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계획에 지침을 줘?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잖아요. 이해가 돼야지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접근하면 돼. 용어 정의도 같이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내려가 볼까? 자,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관리계획도 수립대상 지역은 동일합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똑같네요. 맞아요. 그럼 어떤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면 관리계획은 그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서울특별시 A라는 지역은 개발을 할 거다. 요 땅은. 자, B라는 지역은 개발 안 하고 보존할 거다. C라고 하는 지역은 정비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이야. 그래서 요 세 글자 동그라미 치면 돼. 개발하고, 정비하고, 뭐 한다? 보존. 그만큼 내용이 구체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계획이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돌이 갖고 있는 땅은 개발하겠다. 라고 정해주면 땅값이 올라 떨어져. 오르지. 근데 보존하겠다. 개발 못 한다. 라고 하면 땅값은 떨어지겠지, 지금. 이 계획은 우리 일반군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시험에 다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책에 대해서 별표 3개 잡은 거지. 뭐 3개가 5개가 돼도 돼. 어차피 여기서 다 나오니까.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많이 나와야 한 문제씩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한 문제 나오고요. 그 이상 안 나와 절대. 기본계획도 많이 나와야 한 문제야. 근데 기본계획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작년도 안 나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지. 작년에 안 나왔으면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지. 얘네가.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으로 공부를 그냥 수업 전에 듣기만 해. 100% 다 맞추게 해드릴 테니까.
그 여러분은 따로 공부하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이 따로 공부할 건 이거야, 이거. 무슨 계획? 관리. 이렇게 양을 줄여서 내가 이거 하세요, 그럼 이것만 하시면 돼. 그리고 수업 시간에 1년 내내 듣는데 이거 틀린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 반복할 거란 얘기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세 가지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 계획과 기본계획과 관리 계획 중에서 수립대상 지역이 동일한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대상이 동일하죠. 그래서 합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무슨 계획으로 불러? 도시군 계획으로 부르는 거지. 그럼 도시군 계획은 종류가 두 가지 맞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퍼펙트 하잖아, 이게. 퍼펙트 그러는 거야, 머릿속에.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체계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자동으로 용어 정리도 다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여기에 광역도시에 들어가면 돼, 안 돼? 들어오면 싸다기 치는 거야. 수입대상이 다르니까 들어갈 수 없다. 수입대상이 동일한 두 가지 계획만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기본계획과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만 들어간다. 그냥 합쳐.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럼 용어 정리 끝났잖아, 지금. 딱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무한반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지구단위 얘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별표 좀 달아줄까? 얘가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을 소속을 찾아볼까? 체계도 보면서. 아까 체계도 대해서 맨 마지막에 있던 계획 있지? 체계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있었고 용도구역 다섯 개 개도, 시, 수, 입 있었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있었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있었잖아. 그 지구단위 계획이야, 이게. 그럼 이걸 보면서 아, 얘 어디 있었다, 어디 있다 이걸 먼저 찾은 다음에 용어정리 보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개발이에요, 보존이에요? 개발계획입니다. 그럼 어디를 개발해요?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을 개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외우지 말고.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해. 방금 전에 배웠잖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러면 거기는 왜 합쳐서 도시군계획으로 부르냐면 수립대상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수립대상지역이 몇 군데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맞지? 그지? 여기를 뭐 한다는 거야? 개발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를 행정청이 직접 가서 개발하겠다. 하나만 물어볼게. 서울특별시 전체를 개발하는 게 가능한가? 전부를 개발한대. 그런 계획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가 돼야 돼. 무조건 일부가 나와야 돼, 여기는. 이거 전부 나오면 싸다기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글자 보이는 순간 뭐 하셔야 돼? 싸다기 치는 거야. 싸다기는 X라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우리 시험 나가서 싸다기만 24개 치고 오면 돼. 그럼 합격이잖아, 24개만 치면은. 60점 나오잖아요. 정답에다 싸다기 딱 치는 거거든. 상식으로 봐도 이거 전문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그 이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토지용을 합리화한대. 기능을 증진한대. 미관을 개선한대.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대.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한대. 그러면 행정청이 개발하는데 나쁜 얘기 쓰겠어? 좋은 얘기밖에 없지. 뭘 외우고 앉아있어, 이거를. 그냥 스무스하게 읽고 넘어가는 거야. 아, 아주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바꾸는구나. 다 좋은 얘기밖에 없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소속 어딥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맞다. 끝이에요. 그 용어 정의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시험에 나올 것만 딱딱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100% 맞추는 거거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하나 더 가자. 자, 무슨 계획 나올까? 누가 수입한다고? 일단 중앙에서 수입하는 거야. 그 중앙에서 수입하는 주체가 국장이 된다는 뜻이야. 요것만 하시면 돼. 그 앞으로 무슨 계획 나오면? 국가계획 나오면 누구 찾아? 국장 나오면 동그라미, 안 나오면 싸대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위에 국가계획 있었지, 그지? 맞아. 그 국장이 수입했잖아. 국장이 수입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들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입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그렇게 써먹으면 되고 뒤에 있는 건 읽을 게 별로 없어.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면 돼. 논점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운 다시 가서 한 장 넘겨볼까? 여러분 뭐 보이세요, 요거? 아, 용도지역 보이잖아. 우리 용도지역 보이는데 용도지역이 뭐냐? 쓰임별 정한다고 다 설명드렸어.
그러면 이거를 개인한테 땅을 이 토지를 알아서 개발할지 보존할지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개발하겠지. 그럼 난개발 돼버리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행정청이 정해주는 거지. 자, 용도별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용도는 쓰임이다. 쓰임인데 개발 목적으로 쓸지 무슨 목적으로 쓸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보존 목적으로 쓸지를 정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다 하지 마. 다 하지 마. 이렇게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 자, 개인한테 맡기면 난개발하는 거 맞지, 그지? 이렇게 정해지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대? 그렇지, 요거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관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게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용도지역 찾으면 돼, 시험장 가서. 자, 공공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하나만 더 할게. 이거 중복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하나의 토지에 용도지역이 두 개 있다. 도시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중복 지정 못 해요. 그러면 토지 하나에는 용도지역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아니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동시에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개발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역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보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이 전부 다 보존이거든? 그럼 보존지역이 많아? 개발지역이 많아? 그러면 국토이용 원칙은 보존이야. 그러면 이 땅을 개발해야 돼. 개발할 땅이 없어. 아 그럼 보존 용도를 개발 용도로 바꾸면 되지 뭘. 그래서 쓰는 거야 조금씩. 국토의 대원칙은 보존이란 말이야. 그 보존지역을 지정했다가 대부분지역이 도관농자 중에서 도시역 빼곤 다 보존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도시역이 언젠간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 관리지역을 일부를 빼서 도시역으로 편입시켜. 그걸 용도적 변경이라는 거야. 그거를 이걸 통해서 하는 거야. 무슨 게? 소속은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건 껌이잖아 지금 단계에서. 책을 잡은 사람은 당연히 관리지역이 나와야 되는 거야. 용도지역은. 자 그럼 1차적으로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할지 정해졌어. 그럼 용도적을 지정할 때 아까 상업적 예를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는 수익성이 높으니까 건물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야.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얘기죠. 화재에 취약하다는 얘기야. 하나의 건물에서 불이 나면 옆 건물로 금방 번진다. 그럼 화재에 취약하니까 화재의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얘잖아, 얘. 용도 지구지. 용도 지구는 누구를 도와주는 거지?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법에서는 쓸 때 용도 지역을 도와준다. 이게 좀 그렇잖아. 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만 미치구나. 용도 지역의 제한을 뭐 하거나 뭐 한다? 그렇지. 규제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으면 강화하는 거고, 풀어줄 필요가 있으면 완화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본질. 용도 지역의 기능을 뭐 한다? 증진, 단점을 보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 역할하는 게 용도지구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읽지도 말고. 얘네만 현관에서 밑줄놓고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러면 시험장 가서 문제 답 찾아요. 쓸데없는 이런 것도 밑줄 좀 긋지 마.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각종 규제를 통해서라는 뜻이니까 별 쓸데없는 내용이야. 이게 지금 네 줄을 우리가 딱 한 줄로 줄이잖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양이 줄어들면서 내게 확실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하나만 물어볼게. 자,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용도지구는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용도지구에서 필요한 단점이 두 개야. 하나는 방화지구야. 화재에 취약해. 또, 비만 오면 침수가 돼. 그럼 방화지구도 지정하고 방재지구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아, 두 개도 필요하면 두 개 도와줄 수 있고, 세 개 필요하면 세 개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복 지정이 뭐가 된다? 가능하다. 용도 지역만 중복 지정이 안 돼. 다시 용도 지역만 중복 지정이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돼. 그냥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 중복 지정 여부는 옛날 시험에나 나왔지 지금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만 중복 지정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왜?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니까. 용도 구역도 중복 지정할 수 있어. 왜? 용도 구역은 얘네 두 개를 도와주는 거잖아. 맞지 않나요? 그 본질인 용도지역만 중복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용도지구는 요거예요. 용도지구는 소속 어디? 여기 있잖아. 찾았네. 맞네 그러면서 동그라미를 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아 그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개념 끝났잖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용어정의가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얘네가 어떤 역을 하는지만 러프하게 봐도 된다고 하나씩 외우지 말고 하나씩 외워서 쓰는 거 아니잖아. 딱 이 지문 보고 핵심 찾아서 용도지역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있는 것 같고 아 얘는 용도직을 도와주는 거니까 용도직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용도직과 용도직은 소속이 동일하잖아 지금. 전부 다 무슨 계획을 통해서 지정된다고요? 관리계획. 그건 이미 체계도에서 정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게 이거였잖아 아까 뭐였어요? 용도구역입니다. 요거는 밑에다 이렇게 써도 돼. 개도시수입 이렇게. 왜냐면 무한반복해야 되잖아. 이렇게 일단 앞자만 먼저 써. 자동적으로 어느 시점에 개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도가 도시제한공구역이다. 나와. 그리고 세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제한공구역 같은 경우는 본론에 가서 용어 정의 다시 하거든요. 그때 해드린단 말이야. 지금부터 하려고 노력하지 마. 일단 이름만 정리해도 돼 지금.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들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입니다. 다섯 개가 있습니다. 얘네 합쳐서 용도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네는 누구를 도와준다고? 누구를 도와준다고? 그렇지. 여기다 미치면 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용도지역만 도와주는 게 뭐고? 용도지구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두 개를 도와주면 뭐가 돼? 용도구역이 되는 거야. 도와주는 거니까 중복 지정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 소속만 체크하면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얘 소속 어딥니까? 도시군? 관리계. 퍼펙트.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용어전 이렇게 해서 끝내셔야 돼. 핵심적인 단어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개념을 통해서 접근하면 돼요. 그 얘네는 나오면 100% 용도 구역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이걸 한 글자씩 외우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은. 그 여기서 얘가 용도 구역 맞네요. 라는 정도만 인식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앞으로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서 두 개 더 할게. 아까 우리 이거 배웠나? 기반인설? 자, 기반인설은 종류가 엄청 많아, 사실은. 뭐, 도로, 철도, 공항, 주차장, 공원, 이런 게 있어. 전기, 수도, 가스. 일반 국민이 경제활동 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불러. 지금은 다 하지 말고 하나만 해. 도로 등 그러면 돼. 얘네 설치한대. 자,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 그럼 얘 소속 어딘가? 도로를 설치한대요. 서울특별시장이. 자, 김포시장이 또 도로 설치한다 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위치하고 규모를 어디서 설치하겠다, 몇 천으로 설치하겠다를 미리 관리로 뭐 해야 돼? 결정. 이걸 하나 써놔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자, 결정을 한 다음에 설치하는 거거든. 관리로 미리 결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거거든. 결정했대 오늘. 그럼 이름이 바뀌어. 도로 이름이. 한번 써볼까? 어려워. 한 번에 안 돼. 괜찮아. 여러 번 하면 돼.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그래. 그렇지. 이건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려워 용어. 얘는 공법에서 쓰는 용어가 많이 들어본 용어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저는 한글로 얘기,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들리는 사람은 러시아어로 들릴 수도 있어. 뭐야 이런 거지. 그러나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정리가 되니까 많이 귀를 열고 보셔야 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보셔야 돼. 이거는 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얘 엄청나게 많이 나와 시험에. 자 그럼 정리해볼까.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어떤 인설 중? 기반인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뭐가 된 인설? 결정. 퍼펙트. 정리되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대답 가장 잘하시는 게 이거던데. 공동구. 여러분 공동구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 그렇지. 땅 밑에 있지. 땅 밑에. 아래.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한다. 전봇대 있나 없나? 전봇대 있어? 전봇대는 구도심지에 많죠. 그러면 우리가 전봇대가 있는 지역은 옛날에 개발된 지역이 많지, 그지? 근데 신도시 개발한 지역은 전봇대가 없어. 그러면 전기는 공급이 돼. 그럼 뭘 통해서 공급되느냐? 도로 밑에 있지. 이 공동구 설치, 둥근 통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서 이름이 공동구잖아, 공동구. 그럼 공동구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 가스, 수도, 뭐 통신 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한꺼번에. 공동 수용하는 거야. 그 지하에 매설해. 그럼 여기를 통해서 전기선이 공급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지상을 통해서 전봇대가 필요 없죠? 미관 깨끗하잖아, 지금 여기가. 미관 개선돼, 안 돼? 대지 읽고 넘어가요, 외우지 말고. 도로 구조 보전할 수 있지. 도로 같은 거 쉽게 넓힐 수 있잖아. 전봇대 뽑을 일이 없잖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퍼펙트 그래야지. 이 이름이야, 설치하는 시설물의 이름이야.
공동구 자체에 대해서 용어 정의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이거는 공동구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시험에. 그래서 러프하게 봐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안 틀린다는 얘기지. 왜? 이 단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단어. 여러 가지 시설, 전기, 수도, 가스, 통신의 시설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공동구에 듣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지문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여기 개발행위허가라고 써 있어요. 제목. 그럼 여러분 개발행위허가라고 써 있으면 요거는 지금 배우는 법률이 국토의 개임이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요거는 계획파트에 속해 있는 내용일까요? 이용파트에 있는 내용일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아, 이건 이용파트네요라고 하는 거야. 이용파트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용파트는 큰 틀의 제목이 뭐였냐면 개발행위허가 등이었어. 맞죠? 그 등이 아까 몇 군데 지역이었지? 세 군데 지역이지.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지금은.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맞나요? 아, 괜찮아. 지금 대답 못해도 돼. 알면 돼.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있었고 기반시설 부담이 있었다. 기억나시잖아, 이거. 그 얘네들은 전부 다 소속이 계획파트가 아니야. 이용파트야.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허가대상 개발행위. 개발행위 종류가 아까 있었지. 자, 거기에 거기서 개발행위의 종류라고 해서 허가대상 개발행위라고 해서 여섯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내용이 지금 이 밑에 그림들이 좀 있는데 그림이 좀 너무 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쳤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갑돌이가 건축물 건축하는데 본인이 공작물 같은 광고판 같은 거 설치하는데 이런 거 할 때 미리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으래. 개발행위에 들어가니까. 근데 요 제목을 읽기만 해도 돼요. 잘 안 나와. 시험에 나오는 건 얘가 많이 나와. 형질변경이 뭐냐면 모양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어.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는 이 땅을 평지로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땅이에요. 자, 이거는 땅값이 비싸요? 싸요? 싸요. 요 땅을 어떻게 한다고? 사서 평지로 바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평지로 바꾸는 거야. 그럼 이렇게 평지로 바꾸는 이유가 뭘까? 거정 대부분의 목적이. 뭐 하려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야. 성토 같은 거 하는 거잖아, 이게. 정지 작업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행위도 개발행위로 봐서 허가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위에 건축물 건축할 때도 허가 받는 거야. 맞죠? 근데 요게 가장 주된 개발행위라고 봐요. 법에서.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 자, 여기서 경작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냥 들어 편하게 경작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밭을 논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행위 할 수도 있지. 이거 규제할까 안 할까?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야 이거. 창고로 그냥 들어요 편하게. 그 다음에 토속 채취, 흙모래 자갈 등을 채취한다. 자연환경 훼손하니까 당연히 허가 받아야 되고. 눈도장만 찍어놓으면 돼. 토지를 분할하는 거야 합병하는 거야? 분할이면 기획부동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럼 이렇게 쪼개기 한다는 얘기. 이렇게 쪼개기 한다고 이렇게 분할. 내가 5천만 원 주고 사봤더니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어. 너무 작아서. 이런 건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규제하는 거지. 근데 반대로 넓게 이용하게, 넓게 합병한대 규제할까 안 할까? 그건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규제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토지를 뭐 한다라고 나오면, 합병한다라고 하면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조심하고. 작년에 이거 나온 거야. 물건 쌓기 얼마나 쉬워. 이거 별표 했잖아. 맨날 두 개. 두 개 나온다고 두 개. 형질 변경이랑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두 개. 여섯 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두 개 중심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물건 쌓기는 왜 중요하냐면 지역이 정해졌어. 그냥 들어요. 녹관자만 돼. 녹관자. 요 세 군데 지역에서만 규제를 해. 녹지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 돼. 농림은 규제 대상이 아니야. 왜냐면 농림 지역은 뭐 해야 돼?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해야 되겠죠? 비료 푸대 막 쌓아놓고 농사 짓잖아. 비료 푸대 막 쌓아놔, 1개월 이상. 허가 받으래. 농사 짓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그게 농림이 빠지는 거지. 그걸 장애 낸 거지. 자, 농림 지역에서 이렇게 물건 쌓는 행위 할 때는 허가 대상에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가 동그라미였어. 맞는 얘기거든. 맨날 하던 거 나온 거지. 물건 쌓을 때는 기간이 필요해. 아, 1개월 이상 쌓을 때 돼요. 여러분 그 체계도 밑에 다 있는데? 체계도 밑에 있다고, 밑에. 거기 체계도 8페이지 보시면 밑에 박스라고 써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 등이라고 써 있지 않나요, 지금?
거기 다 써 있어. 써 있으니까 자, 거기 보면 물건을 일개 이상 쌓아놓은 행위라고 써 있잖아 지금. 거기다가 이것만 추가하면 되지, 노권자. 그런 것들을 추가해도 되고 그냥 놔둬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이 여섯 가지 행위 중에 하나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뭘 받아야 한다? 그렇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걸 우리가 허가 대상 개발 행위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외워요. 건공토토토물 이렇게. 하지마. 하지 마시라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여기서 그 앞자 따서 막 하지 말고 이거 두 개만 하, 두 개. 먼저 토지 형질 변경이란 뭐예요? 물건 쌓기. 이게 핵심이야.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한다면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지만 합병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 3,000번 듣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의 종류만 봤어요, 지금. 여섯 가지 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 우리? 개발 밀도 무슨 구역 나오지? 관리구역이 나오는데 그 책에도 밑에 있어, 밑에. 써 있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써 있고, 기반시설 부담에 써 있는 거 찾으셨나, 지금? 자, 그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 지역에, 이 지역. 이 지역. 자,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놨나, 안 지어놨나? 그렇지. 그럼 개발행위 너무 많이 했지, 그지? 자, 여기에 도로가 하나 있어. 이렇게 도로가 났어. 요만한 도로가 있어. 숨겨져 있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주거지역, 용도적으로 볼 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주상공입니다. 그럼 이 세 군데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 자체가 개발이니까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공장도 다 지어놨단 말이야. 그게 너무 많이 지은 거야. 그게 도로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도로가.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지금. 그럼 어차피 도로가 부족해진다 하면 늦었어. 왜? 주변에 이런 건물이 다 들어섰어. 그럼 이 지역은 도로 넓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 단어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요 단어. 두 글자.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도로 넓히기 어렵다. 이런 지역에다 지원하는 구역 이름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다른 거 다 버려? 요 글자 나오면 돼. 두 글자. 어떤 글자 나오면 돼요? 곤란 나오면 무슨 구역이다? 아, 이건 할 수 있잖아. 이건 할 수 있잖아. 이것만 하라는 얘기야,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를 먼저 캐치를 한 다음에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그 여기는 도로 넓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도로 넓히기는 포기하고 더 큰 건물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새로운 건물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새로운 건물 들어오면 안 되지. 왜 계속 더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건물에 건물을 짓는 걸 억제해야 돼. 아예 못 짓게 못 해. 왜?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있기 때문에 건물 짓지 마세요. 이런 건 못 해요. 대신에 건물을 짓는데 규모를 반쪽으로만 짓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그냥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 수익성이 높아져야 떨어져요. 수익성이 떨어지잖아. 이렇게 뚝 떨어지네. 그럼 건물, 수익성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안 나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사람이 건물 안 짓지. 그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것만. 건폐 용적률을 뭐 한다고요? 강화, 별표. 강화. 거기 강화라고 써 있지 않나, 지금? 거기는 없나, 지금? 내용이? 자, 곤란 옆에 건폐 또는 용적률 강화라고 써도 되고, 그냥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폐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뜻은 건물의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야. 낮추라는 얘기니까. 그 반대로 이 글자가 뭘로 나오면 틀릴까? 완화라고 나오면 X지. 완화라고 한다면 건물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 여기는 도로가 부족한데 더 큰 건물을 지으래.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는 어떤 글자 나오면 완화라는 글자가 나오면 싸대기 딱 치는 거야, 싸대기. 그것만 준비하고 계세요. 건폐 용적률을 강화하는 겁니다. 강화해서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 안 지어? 안 지니까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겠다, 이런 얘기지. 개발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거야. 금지가 아니라 억제하는 거라고. 그 목적으로 생각하는 구역의 이름이 이거야, 이거. 무슨 구역? 그렇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러면 기억 두 가지만 하면 되잖아. 곤란.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억제한다. 건폐 용적률을 뭐 한다? 강화. 그 두 개만 해, 두 개. 그럼 그 두 개가 양대 삼매이거든? 그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가볼게. 자, 그 밑에 가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밑에 뭐 있죠? 여기 있잖아.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여기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에요. 다시요. 거기 빨간색 글씨로 써 있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이야.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체가 기반 설계가 곤란하지 지금. 그럼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지역이니까 기반 설계가 가능한가 곤란한가? 가능한 지역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 초기 단계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 개발 초기 단계에 지금 건물이 빼곡히 있으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막. 그럼 여기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도로 같은 걸 먼저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이지. 그럼 기반시설을 이렇게 먼저 설치한 다음에 이 기반시설 규모에 맞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 도로가 부족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렇지. 이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 이름이 이거야. 기반시설 무슨 구역? 부담구역. 여기는 1차적 목적이 뭐냐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1차적 목적 맞죠? 자, 하나 더 물어볼게.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지. 기반시설 설치구역 그래야지, 원래. 아니, 목적이 기반시설 설치 하나만 있으면 기반시설 설치구역이 되지 맞잖아. 근데 이름을 뭐라고 했어, 지금? 부담구역이라고 써 있다고. 그럼 부담구역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 있죠? 개발행위를 막 해. 건물 같은 거 막 지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해. 그럼 그 사람한테 기반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일부를 부담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부를 뭐 한다고? 부담시킨다. 그래서 이름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때 기반시설, 자, 개발행위 하는 자한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하는데 그 부과할 때 그 이름이 이거야, 이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 그래. 이게 개발행위 하는 자야. 시행자라고 써 있네. 개발행위 하는 자야. 개발행위 하는 자. 여기서 건물 같은 거 막 신축하는 자 있죠? 그 자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요. 그래서 여기 행정청이 비용을 부과하잖아, 이렇게. 그때 부과하는 돈의 이름이 이거야. 기반시설 설치비용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도 개발행위 하니까 필요하잖아. 도로 같은 걸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도 돈의 일부를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이 두 가지야. 하나는 1차적인 목적은 요거 설치하는 거. 뭐 설치하는 거? 기반 설치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비용을 뭐 하는 거? 부과시키는 거. 부과시키는 거야. 부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돼요. 기반시설 뭐가 돼요? 부담구역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 여러분 개발밀도 관리구역 A라고 하는 지역이 동일 지역이야. A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을 했어. 그러면 또 이 지역 위에다가 기반시설 부담을 또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중복지정이라 그러지.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작년에 답이었어 이게. 어렵게 나왔어? 쉽게 나왔어? 아니 뭐가 어렵다는 거야. 이건 중복지정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서로 별개의 지역에다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지정할 수 없다.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건 중복지정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럼 X가 되는 거지. 중복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는 성격이 극상극입니다. 하나의 지역에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동안 나왔던 표현은 중복지정할 수 없다. 그럼 다 동그라미 치고 다녀. 근데 그걸 표현을 약간 바꿔서 개발밀도로 관리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을 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게 중복지정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싸다기 딱 치고 X. 그럼 당연히 틀린 거지. 중복지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나올 그 오늘까지 말씀드린 그 용어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에 대해서 지금 두 장, 한 장짜리가 앞뒤로 있을 거야,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되고, 그거보다는 책에도 한 장짜리가 있을 거야, 오늘. 나눠드린 거. 요거, 여기 한 장. 그 한 장 뒤에 가보시면 뭐 있어요? 빈칸 채우기 있지? 요거를 연습을 해야 돼. 지금은 용어 정의를 할 때가 아니야. 용어 정의는 자동적으로 된다니까. 그냥 믿어봐,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빈칸 채우기를 제가 볼펜으로 하지 말고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여기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정답 앞에 있잖아 앞에 정답이야 이게 똑같은 거니까 빈칸 채우기 연습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시고 맨 앞에 있는 칸 요거 있지 요거 요거는 꼭 책에도 나오면 붙여? 어, 붙여서 쓸 거야, 이거는. 1년 내내 필요한 거, 이거. 그 다음 장부터는 책에도 나온 거, 책에도에다가 이제 빈칸 채우기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용어정이 나눠진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심심할 때 읽어봐. 거기에 너무 논점을 잡으면 치기를 못 잡아. 그러니까 그 용어 정의를 하기 전에 치기를 먼저 잡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치기들을 자주 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셔야 돼. 그러면 용어 정의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체계도 끝나면 핵심 포인트라고 뒤에 있어. 그 용어 정의 중요한 용어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면 또 이해가 되니까 거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요거 먼저 잡으세요. 요거. 요거 잡고 여기 있는 첫 번째 나눠진 요 장에 대해서 모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프린트는 많으면 안 돼. 한 장 정도 반이 좋아. 그래야 여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리가 또 될 거야. 그럼 이제 조금 눈이 띄면은 귀가 또 열리고 눈이 띄면 공법이 엄청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좀 하다 보면은 공법이 너무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공법이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은 합격을 못해. 아, 합격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나한테 문제가 있겠다, 그렇지?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좀 쉽게 또 편하게 좀 하세요,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얼굴 나중에 누렇게 뜨거나 그러면 안 돼. 싸대기만 치고 좀 하란 말이야, 지금. 하라는 것만 제대로. 그렇게 하시면 이상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